아직 몇명안 들어오셔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들 피곤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판례 분석 연구 10주차 강의인데요. 일정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온라인 수업이 좀 강도도 있고, 또 사실상 쉬는 시간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시간을 카운트해서, 따지게 되면 한 12주, 12.5주 정도를 하면 되거든요. 12주나 12.5주. 그래서 제가 판례 연구는, 6월 20일 날, 6월 20일 날 저희들이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그 나가지 않았던 그 판례, 한두개 정도 골라가지고, 브리프를 작성해서 자출하는 걸로 기말고사를, 대신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시험은 기말 시험은 그 우리가 그 나가지 않았던 우리가 끝내지 못했던 그 나머지 뒷부분에 한두 개 정도 골라서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락하고 한마디로 이슈 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즈닝 홀딩 그다음에 프로시디얼 히스토리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해서 브리프를 작성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시험 6시 전에 저한테 제출하고 이제 기말고사로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또, 시간을 내셔가지고 또 시험도 보고 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는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수업 자체가 이제 판례 분석 연구인데요. 결국은 이제 MPT를 우리가 보다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례 연습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가 아마 MPT 워크숍이 아마 개설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MPT를 본격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한 학기만 들으시면 이제 뭐더 이상 뭐 MPT는 뭐 어디 우리나라에 어디 가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우리가 실력이 돼 있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준비를 MPT 준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가 뭐 많지도 않고 한네 개인가요? 네개 정도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이 항상 이게 온라인은 뭐 다른 오프라인과 달라가지고 이게 잠이 더잘 오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 누가 잠자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가능하면 이제 오늘은 뭐 간단한 그 케이스들이니까 간단하게 끝나면 아마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해서. 오늘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는 고등법원이네요. 연방고등법원 케이스예요. 연방고등법원 케이스고 1998년도 케이스고 그 다음에 맥아서 호머스쿨 디스트릭트니까 교육위원회 우리 같은 뭐 교육위원회겠죠. 교육위원회하고 관할 교육위원회하고 학생하고 다툼이 있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라이안이라는 그 호모 하이스쿨 그 학생이 남학생이 한마디로 성을 이유로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다, 그죠? 성을 이유로 해서 불법적으로 배제된 거죠. 그럼 어떤 거죠? 필드 하키, 인터스칼라스틱이니까 한마디로 학교 간의 필드 하키. 시합을
못하게 한 거예요. 남학생이네. 남학생이 이제 못하게 했다고 이제 한 거죠. 왜냐하면 필드 하키 팀의 그 자리에선 경쟁할 수 없게 돼 있어. 그 학교에서 그 자신의 학교 보니까 그 여학생 팀만 돼 있네요. 여학생 팀인 자신의 학교에서 필드 하키 자기가 좀 하고 싶은데 여학생만 이제 필드 하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아무리 자기가 혼자 잘한다 하더라도 이거 들어가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심 연방 지방 법원에서는 이제 라이언의 원고 승이죠. 원고에 손을 들어줬어요. 문제 있다. 그 이제 법 근거법이 뭐냐면 1971년도 교육 그죠? 개정법. 교육 개정법인데 이게 이제 제9조에 타이틀 9에 관련된 이제 법이네요. 에 따라서 이제 뭔가 하여튼 핵심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위원회에서 주장은 뭘까요? 교육위원회에서 주장은 뭘까요? 자, 이거죠. 요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보시고 argue 하는 거 있죠? argue 하는 거죠? assert 라든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법문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정책이냐? 그건 남학생들이 여학생으로 이루어진 필드 하키 팀의 구성원으로 금지된 정책. 그 금지된 정책은 뭘까요? 한마디로 소위 대상자죠. 수익자에 부과되는 의무에 관한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죠. 한마디로 연방법 CFR에 예외 규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포함된다. 특히 어떤 때 It's sponsored a team for member of, 그죠? only one gender. 한쪽 성만 구성원으로서 팀을, 그죠? 스폰할 때, 그죠? 그리고 다른 젠더는 아니고, 한 팀만 여기는 girl 팀이죠. girls 팀이니까, 여학생들 팀을 우리가, 스폰할 때, 소위 이제 해당자, 그죠? 수익자한테 부과되는 의무에 관한 연방법 관련 규정의 예외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컨택트 스포츠가 있고, 넌 컨택트 스포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면 스포츠죠. 대면은 주로 이제, 뭐, 몸싸움도 하고, 그죠? 이런 스포츠가 컨택트 스포츠죠. 뭐 레슬링이라든지 박싱은 이제 박싱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거가 이제 컨택 스포츠고 일단은 수익자는 팀에게 뭘 제공하냐면 그죠? 컨택 스포츠에는 오직 하나의 성으로 만들어진 팀을 그죠? 레스피안이니까 뭘까요? 기본적으로 레스피안은 기본 한마디로 연방법에 따라 교육 보조금 받는 기관이니까 그 한마디 학교죠. 학교는 이제 팀을 이제 제공하는데 뭐 특히 여기서 뭘까요? 컨택트 팀의 경우는 남성인 남성, 여성 여성처럼 하나의 단일 성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 뜻은 뭐냐면 컨택트 스포츠일 경우는 뭘까요? 이제 서로 그 몸싸움하는 게 많으니까 남녀간에 이렇게 이게 뭘까요? 이 팀을 구성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컨택트 스포츠인 경우는 오직 원 젠더만을 우리가 팀으로 구성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또 혹은 이게 스포츠가 난 컨택트 스포츠일 경우는 뭐가요? 서로 뭐 몸싸움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그 학교 당국에서 뭘까요? 당연히 어떤 게
자, 배제된, 그죠? 성들이, 뭐, 학생, 남학생이든, 뭐, 여학생이든 배제된 그 성들이, 그죠? 팀에 나가서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뜻이죠. 어떤 때? 그 성의 구성에 대한, 그죠? 그 선수 기회라는 게, 과거에 제한됐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제한됐다라고 했을 때, 단서조항이죠.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그 성의 그 구성 멤버에 대한, 그죠? 멤버가 한마디로 과거에 이제 제한됐다,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나온 것들이죠.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자, 이게 전통적으로 과거에 사카라는 건뭐 남성의 전유물처럼 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여성도 하지만 이런 것이죠. 뭐 곤투도 남성의 전유물이었는데 여성도 하고 레슬링도 마찬가지죠. 이게 결국은 이제 스포츠가 전부 성역이 없는 쪽으로 이제 그죠? 젠더의 어떤 고착 관념이 없는 쪽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컨택 스포츠의 예외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한 구조에 따라서, 그죠? 연방법 제9조에 의해서 아주 폭넓은 어떤 예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드 하키 경우는 필드 하키가 이 컨택 스포츠인가라는 것은 뭐에 달려 있냐면, 스쿨 스포츠가, 자, 몸, 그죠? 그죠? 몸 대면, 한마디로, 몸으로 인한 컨택트죠. 바디 컨택트니까 뭘까요? 한마디로, 몸싸움과 같은 거죠. 몸싸움과 같은, 한마디로, 몸의 접촉, 그죠? 몸의 접촉과 관련된 어떤 목적이나 주요한 활동이라인가에 달려있는 거죠. 스포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우리가 대면, 한마디로, 접촉 스포츠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까요? 이걸 따져봐야죠. 그 스포츠 자체의 목적과 주요 활동 자체가, 주요 그 줄기 자체가, 그 경기의 주요 경기 자체가, 실제로, 몸을 부딪히고, 그죠? 몸을 접촉하는, 그런 그 목적인 주요, 내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고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증언을 했던, 소위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필드 하키는 기술적으로 혹은 기본적인 게임을 규율하는 국제 규칙에 따라서 보게 되면, 한마디로 접촉, 비접촉 스포츠다. 필드 하키는 전문가의 말은 비접촉 스포츠다. 그러니까 비접촉 스포츠 같은 게 뭘까요? 남녀가 다할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거의 그, 한마디로, 플레이어스죠? 경기, 선수들 간에, 소위 몸 접촉이라든지, 또 위협적인 몸 접촉.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축구도 뭐 결국 뭐, 한마디로, 발로 차지만 결국은 이제 접촉하는 게 맞잖아요. 이런 경우가 뭘까요? 이런 몸의 접촉 자체가 결국은 위반이다, 파울이다, 위반이다. 한마디로 이제 논 컨택스 스포츠, 비대면 스포츠에서 접촉을 하면 그건 다 위반이죠, 뭐, 그죠? 위반이, 파울이죠, 파울. 그렇게 되면 이제 파울이란 결국은 뭘까요? 축구 같은 뭐 옐로우 카드도 나오고 그죠? 레드 카드도 나오고 그런 것이 이제 한마디로 파울이죠.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인 접촉이라는 건 부수적인 거죠. 주요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필드 하키에 대한 일반적인 전문가의 우리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원고가 또 그러니까 또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자체도 또뭐 전문가를 또 한번 초빙해가지고 증인을
자, 필드 하키라는 주요 활동은 결국은 필드를, 그죠? 뛰는 거죠. 그죠? 필드를 뛰는 것이다. 한마디로 골을 넣기 위해서 목적으로 필드를 뜨는 거고, 혹은 상대방이 득점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주요 목적이. 그리고 또 말하기는 뭐냐면,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은, 이러한, 그죠? 이러한 그 선수들의 활동들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몸 접촉, 그죠? 몸적인, 육체적인 접촉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서, 필드 하키는 접촉 대면 스포츠다. 왜냐하면 몸 접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기 전체에 끼죠. 경쟁 동안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컨택 스포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또 컨택 스포츠 주장하고 또 원고 입장에서 했던 사람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논 컨택 스포츠다라고 한 사람은 뭐 전문가가 또 논 컨택이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제공했던 증인은 또 뭘까요? 컨택 스포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뭘까요? 자, 양 당사자가 인정한 것이다. 자, 필드 하키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레슬링이나 권투나 풋볼과 같지 않게, 그죠? 일반적으로 몸 접촉을 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양쪽에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원심 법원이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자, 일반적으로 필드 하키의 주요 활동 자체는 몸 접촉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몸 접촉이 논 컨택트 스포츠죠. 따라서 컨택 스포츠가 아니다. 그런 거죠. 여기까지가 뭘까요? 여기까지가 원심 법원의 이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위디서그리라는 게 뭐예요? 고등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원심에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 자, 그렇다면, 원심법원의 그 조사 내용들, 특히, 주요 활동의, 스포츠의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한 원심법원의 조사 내용은, 자, 보게 되면, 이 몸 접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스포츠의 중요한 활동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만, 한마디로 제재가 있는, 활동인 경우에만, 그렇죠. 제재가 있는 활동에서만 우리가 그 스포츠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사실, 자, 그러한 규칙들 자체가 좌측이 한마디로 몸 접촉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사실은 필드 하키의 그 목적 자체가 몸 접촉과 관련이 있다고, 그죠? 관련 있는 것이라고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그 규정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그 조사 내용 자체를 여기에서 끝나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뭘까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중단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있는 메이저 액티비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뭘까요? 뭐 한마디로 몸 접촉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사실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죠? 적어도 그 필드 하키의 그 목적 자체가 실제로 몸 접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는